난타나를 어제 농협에서 3,500원 주고 사왔어요. 다시는 안 사온다. 뭐 그렇게 굳은 맹세를 했건만. 그 맹세는 그지? 이쁜데 어떻게 그 맹세가 지켜지겠어요, 그지? 조그만한 게 있어요. 혹시나 난타나일까 싶어서 여기다가 지금 살짝이 넣어놓을 거라예. 이렇게 살짝이 넣어놔야지. 화분 이게 야가 지금 계속 밖에 놔두면 흙이 마르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이 묻어놔야. 보이지? 살아서 뭘까 궁금해. 저는 이런 게참 궁금한 게참 좋은 것 같아. 호기심도 있고, 궁금하고. 나도 심어주었어. 요 밑에다가 그냥 여기 심더라도 밑에 여기 밑에를 종이컵 밑에를 구멍 뚫어주면 되거든요. 그냥 뭐 저는 작은 화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밑에 구멍 그냥 살짝 이렇게 뚫으면 돼요. 꽃이 피는 상태라서 최대한 흙을 많이 안뜰 거라요. 여기 위에 조금만 내놓고 이렇게 내놓고 위에 단단한 흙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놓고 해. 그다음에 콕콕콕콕 콕콕콕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해. 콕콕콕 하면 저절로 많이 풀려요. 지금 꽃이 피기 때문에 너무 많이 또 하면 제가 많이 이렇게 흙을 떨어보니까 그게 하기는 다 저거 되는데 걔가 저걸 하는 데는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흙을 최대한 많이 안 드러내고 있어요. 대신 뿌리는 최대한 풀어주려고 애는 써요. 왜냐면 뿌리가 풀어져야지 일단은 얘들이 살아나가는 데 도움은 되니까요. 풀어줘요. 큰 뿌리들. 최대한. 이렇게 해서 일종의 이제 이 흙도 떨어주는 것도 있지만 여긴 지금 이거 심을 흙도 또 야들한테 또 들어가면 좋겠지, 그지? 요 정도로만 다 풀어주었어요. 흙 많이 안 드러냈어요. 뿌리들이 굉장히 좋아해. 저는 양파망을 이제 화분 깔개로 사용하는데에 이렇게 넣고에 꼭 이거로 잡아주어요. 그래야지 야들이 양파망이 안 도망가에. 이렇게 가지고 잡아주고. 세척마사 대리 깔아줘.
세척 마사 대리 깔고에 펄라이트 넣는 거는 화분 흙을 넣고 나면 화분 흙이 자꾸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거든요.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펄라이트를 넣어요. 분갈이허 넣고에 그리고 이 높이를 잡아봐야 돼요. 어느 정도 얘가 들어갔을 때 자리를 잡는 정도를 이렇게 보통 맞춰주고 하면 돼요. 딱 맞지에 그리고 이렇게 부으시면 돼요. 이렇게 붓고 예전에는 보통 제가 다이소 화분 거름을 그냥 한 번만 넣고 말았는데 요새는 중간에 한 번 넣고 위에 한 번 넣고 두 번 넣어요. 위에 이제 이래 지금 밑에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밑에 부분에도 좀 넣어요. 넣어서 이렇게 지금 그리고 이게 얘들이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하잖아요. 피고 지고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 느낌이 아 야들이 조금 꽃피는 게 조금 적하다. 맨날 가서 이제 눈으로 보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다해서 그름을 또 넣어주어요. 그러면 막 잘 또 이렇게 꽃을 피워주어요. 지금 후쿠시아가 그 대표적인 예라예요. 제가 후쿠시아를 계속 꽃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한번 좀 시들시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했어요. 다해서 거름 넣어줬더니만 또다시 막 열심히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해서 거름을 한 번 더 위에서 이렇게 또 쭉 넣어줘요. 한꺼번에 많이 넣는 것보다 이렇게 나누어서 넣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넣고 총진 싹 넣고 이 총진 싹 넣어요. 이렇게 저어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콕콕콕 사이에 흙이 들어가도록 이 화분갈이가 너무 많이 콕콕 누르고 두들겨도 흙이 단단해지고 해. 또 너무 또 안 해도 또 뿌리가 들려가지고 공중에 들려서 또 저거 하고 이게 복골복인데 뭐 자꾸 하시다 보면 중간치가 나와야 아 내가 너무 많이 저걸 하는구나. 왜냐면 이제 중간에 물을 줘보면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그리고 나는 햇빛을 엄청 좋아한대.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노지 월등히 되는 게 아니고 실내에 들러야 된대.
난타나 꽃이 이뻐가 샀어요. 그리고 난타나는 삽목도 되고, 난타나 씨가 달리는데 씨로도 번식을 할 수 있다 그러네. 근데 이제 나는 씨로 번식 안 한다 그러신 분들은 씨를 잘라 주시래요. 잘라 주셔야지 또 꽃이 계속 빨리 많이 펴준대요. 그래서 씨를 잘라주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잡고 잘 잡아야 되겠지. 제가 힘이 좋은지 많이 두드려서 그런지 흙이 따뜻해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살짝만 5월부터 7월까지 삽목이 난타나는 잘 된대요. 네, 저는 삽목을 하긴 해보는데 호기심에 그렇게 삽목회가 성공했는 거에 털달개비. 털달개비는 그냥 흙에 푹 꽂아 놓으면 되는데 나머지는 사실은 성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딱히 삽목하려고 얘 안 써요. 개벌 저거 선인장 있잖아요. 가들은 그냥 꽂아놔도 잘 크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아매한 것들이 있으니까 크게 또 나중에 안 돌보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확 넣으면 되겠네. 세척마사 중립 깔아에. 제가 세척마사 중립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 줄 때 진짜 좋더라고요. 그냥 얘들만 화분갈이 흙만 있으면 화분 흙만 있으면 이렇게 물을 살살 주어도 붕 떠거든요. 근데 이 세척마사 중립이 있으니까 그 밑에 흙을 잡아주어서 그리고 이제 나무도 잡아주고 화초들도 잡아주더라고요. 다육이도 잡아주고. 그래서 이게 세척마사 중립이 좋아해. 세척마사 중립은 제가 갑전에 껐어요. 다 했습니다. 여기 난타나 열매라에 요거로 까맣게 익었을 때 파랄 때 아니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까맣게 익었을 때 따가지고 그거를 씨로도 번식한대예.